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 애플 워크샵에 가서 영상 촬영도 하고 현장에서 편집도 해보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처음 출시됐을 때 신나서 아니 아이패드에서 어느덧 익숙한 맥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편집하는 데는 확실히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가 강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폰만으로 영상 촬영하고 아이패드로 옮겨서 편집만 해도 이 정도는 누구나 해볼 수 있다는 거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편집할 영상은요 댄스 비디오 되겠습니다. 이때 애플 워크샵이 원밀리언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준비한 안무도 배웠고요 직접 촬영 편집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댄스 비디오의 경우 음악이 전체 영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단조롭지 않게 앵글이 리듬감 있게 자주 변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자, 그래서 멀티캠 편집을 기본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날도 제가 혼자 춤을 총 3번 추면서 3개의 앵글을 갖고 시작했고 그중 하나는 안무 레퍼런스 영상을 열어두고 함께 보면서 참고하면서 편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갓 영상은요 모두 아이폰 15 프로로 촬영이 됐고요 4K 30프레임 해상도를 갖고 있는데 이걸 멀티캠으로 4개의 클립을 동시 플레이백 하는데도 뭐 전혀 끊김이나 느려진 현상도 없고요 원활하게 보면서 세부적인 타이밍 모두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패드용 팟컷에서 멀티캠 편집을 편하게 해주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촬영 클립별 싱크를 오디오 기반으로 맞춰주는 기능 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나 콘서트 영상 같은 경우는 카메라별로 타임코드를 현장에서 싱크를 맞추고 불러들여서 타이밍을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예능에서 슬레이트 치는 거 있죠. 요게 모든 카메라가 슬레이트를 치는 순간에 영상과 오디오를 담음으로써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싱크를 맞추기 위해 시작과 끝을 정의하는 작업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아이폰으로 영상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댄스 비디오는 춤을 추려면 음악은 반드시 있을 거고 그 오디오를 기준으로 여러 개의 클립을 자동으로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요 꼭 이런 댄스 비디오뿐만 아니라 뭐 인터뷰 촬영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정말 편하겠죠. 멀티캠 타임라인을 만든 이유는 결국 편집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만들어둔 멀티캠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본인의 리듬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시켜두고 이제 원하는 음악에 맞춰서 멀티캠 번호를 입력만 해주면 알아서 컷이 나눠지고 해당 캠으로 타임라인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음악이 완전히 숙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멀티캠 숫자별로 촬영할 때 대략적인 앵글을 기억한 뒤에 아! 이제는 템포에 맞춰 원하는 시점에 앵글 전환을 통해서 완성하면 되는 건데요. 실수했으면 취소하거나 다시 덮어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부담 없이 음악에 손이 가는 대로 컷 편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려볼까요? 편집하면서 마치 앵글이 더 여러 개인 듯 그리고 동시에 더 다이나믹한 느낌까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앞서 어느 정도 멀티캠 편집을 통해서 스토리라인이 정해졌으면요 이제 세부 클립으로 들어가서 키프레임을 이용해 줌인, 줌아웃 혹은 로테이션까지 가미해서 좀 더 다양한 앵글이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키프레임은 모든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영상 편집한 사람들은 다 알 거야. 키프레임은 시간별로 어떻게 변화할지 기준점을 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상 시작 후 줌인 효과가 5초간 20% 적용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영상을 클립 내에서 마음대로 당겼다가 다시 밀고 돌리고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마치 여러 대의 카메라를 더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는 다른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도 다 할 수 있어. 다만 이걸 아이패드 프로 같은 태블릿에서 4K 클립 4개를 동시에 보면서 멀티캠을 플레이백 편집한다는 그 성능, 이게 대단한 거지. 그리고 맥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가 대단한 거죠. 위에서 보여드린 기능이 없는 영상 소프트웨어는요 그냥 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아이패드가 무조건 그냥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어떤 영상 소프트웨어를 갖고 와도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만은 아이패드가 가장 쉽고 빠르고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기 기능. 따단단. 영화나 드라마 혹은 요새는 유튜브에서도 실사 영상에 펜으로 그저 낙서하듯 편집한 영상들 종종 본 적 있죠? 완성도 높은 대표적인 영상을 보자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위즈마블 되겠습니다.
이 효과들만으로도 상당히 보는 재미가 있는 드라마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 가장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그냥 그리면 돼. 그리고 나서 편집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북치기 박치기. 첫 번째는 타임라인에 있는 그리기 클립은 이 그림이 언제까지 보여줄지를 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림이 그려지는 속도는 인스펙터 창에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그림을 내가 그려서 완성하는 속도 따로 되겠고요. 그 그림이 존재하는 타이밍은 따로 타임라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고 얼마든지 레이어를 쌓아서 하나의 클립에 여러 개의 그림이 동시에 그려졌다가 사라지고 하는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당장 쓰면 좋은 게 이런 그리기 효과는 기존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하기가 아주 어려운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은 아이패드를 통해 적용해서 영상을 올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와! 이게 감각적인데? 하면서 놀랄 거고 영상 편집을 해본 사람들은 오! 이 노가다 작업 다 어떻게 했어? 막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맛이 있죠. 자, 엄청나게 기다린 것에 비해서 저도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아이폰으로 영상을 이렇게 많이 찍는데 이걸 맥으로 옮겨서 편집할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기 힘들다면 그렇다면 그냥 어디서든지 편하게 아이패드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공유하면 이것만으로 확연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의도 있으니까 올리는 저도 너무 뿌듯해. 자, 앞으로 자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또 써보면서 공유하고 싶은 사례들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영상 쇼츠로 오시죠.